제가 바이크를 구입한 지 지금 두 달 약간 안 됐는데 그동안 두 달 동안 제가 파악한 제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기록 겸 공유 겸 남기고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삼각지의 삼각지 고가빗 공간입니다. 우선 제 오토바이는 혼다에서 나온 CG125 모델이고요. 샀을 때 중고로 18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고, 중고가 아니라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구입했을 때는 여기 기름통 부분이랑 이 커버 부분이 검정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었고, 여기 앞에 이 부분도 원래는 은색인데 다 유광 검정으로 도색이 되어 있던 상태이고요. 추가로 제가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이 시트 부분을 교체를 했고, 뒤에 요것도 후렌자라고 하시던데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짧은 걸로 교체를 했고, 램프도 이렇게 흠박이랑 원형 생긴 모양으로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 거의 순정에 가까운 제품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작부 부분인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CG125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각져 있어요. 헤드라이트 부분이나 요 양쪽 깜빡이 부분이나 계기판이, 그래서 그런 컨셉의 차량이고, 계기판을 보시면 이쪽이 속도계, 이쪽이 RPM을 나타내는 곳인데, 보시면 지금 제가 2430km 정도 탔죠. 제가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1900km 정도 됐었거든요. 500km 정도 추가로 탄 상태고, 그러면 한번 시동을 켜보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켜면 여기 N단에 불이 들어오죠. 끄면 꺼지고, 켜면 N단에 불이 켜지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조작부에 보이는 이 부분, 여기 전기 표시 이 부분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시동이 털털털 걸리죠?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킥스타트 요거를 밟아서 시동을 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밟아주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이쪽에 왼쪽 깜빡이, 이쪽에 오른쪽 깜빡이, 이건 미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건 1단, 2단, 3단, 4단, 5단 기어를 나타내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에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체크해주는 게 없어서, 저도 초반에 오토바이를 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걱정도 많이 하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기름이 앵꼬가 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두 달 정도도 안 탔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걱정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Q이라고 적혀있죠. 연료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화살표가 위쪽을 향해 있으면 이 연료통에 이 위쪽만 쓰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쪽으로 내려놓으면은 화살표가 밑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것까지 쓰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위쪽으로 올려놓고 다니다가 앵꼬가 나면 이거를 올려서 밑에 연료로 이제 주유소까지 가면 되니까 그 부분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연료가 앵꼬가 나려고 하면 시동이 잘 걸리지가 않아서 아 지금 연료가 별로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 시기가 딱 감이 오니까 주유소로 가면 되고, 다른 거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쪽에 그 클락션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길로 가면 왼쪽 깜빡, 여기 계기판에 왼쪽이 깜빡깜빡 거리고 헤드라이트 부분도 깜빡깜빡 거리죠. 그리고 여기 테일 부분도 왼쪽이 깜빡깜빡 거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걸 오른쪽으로 하면 또 오른쪽이 깜빡깜빡 거리고 왼쪽 깜빡깜빡 거리죠. 그리고 버튼을 앞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제 깜빡이가 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초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위로 올리면 엔진 부분에 공기를 많이 주입을 하는 거고, 내리면 공기를 완전 차단시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공기가 완전 차단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게 되고요. 시동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꽂혀 있는데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시동이 켜지지가 않죠. 그래서 초크 부분을 여기가 적정선이고 맨 위로 올리면은 공기를 많이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동이 쉽게는 걸리지만 공기를 많이 주입하기 때문에 연료를 그만큼 많이 낭비를 해서, 저는 보통 딱 요 선 정도 적정선에다가 두고 다니고요. 요게 상향등, 요게 하향등 조절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깜빡깜빡 누를 때마다, 이걸 깜빡깜빡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 시동 거는 버튼 위에 미등이 있고 전조등이라고 하나? 그래서 미등을 켜면 불이 이렇게 켜지게 되고, 다시 스위치를 끄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계기판 설명은 그렇게 된 것 같고, 이거는 그 뒤에 사람이 타게 되면 발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둔 발 받침대고, 저는 시트를 1인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타기가 좀 불편해져서 이것까지 뗄까 하다가, 여기 뒤에 억지로 타면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냅뒀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연비 부분은 제가 5월 23일 날 앵꼬가 나서 풀로 기름을 채웠고, 그때 6리터, 7리터 정도 기름이 들어갔던 것 같고, 지금 6월 23일이니까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앵꼬가 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매일매일 왕복 10km씩 출퇴근을 했고, 평일에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얼추 200km에다가 약속 같은 거 갔다 올 때 왕복 20km, 30km 이렇게 갔다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합쳐도 거의 100km 정도 되니까 한 달 동안 총합 한 300km 정도 달린 건데, 그동안 6리터, 7리터 정도로 버틴 거니까, 심지어 아직 앵꼬가 나지 않았으니까 연비가 굉장히 뛰어난 셈인 거죠. 단순 계산을 해봐도 속도는 제가 100km 정도까지는 밟아봤는데, 그 이상으로는 제가 무섭기도 하고
왠지 엔진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100km 정도만 밟아봤고요. 그 외에는 두 달 동안 타면서 크게 장보장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퇴계로에 있는 백마모터스 사장님 비셜 이 혼다 CG가 장보장 없는 명차라고 해주셔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걱정을 시키는 부분이 별로 없고 되게 안정적으로 잘 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제가 알게 되면 또 정리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